그리고 며칠 후. 천천히! 어디가? 아, 진짜 다리도 아프고, 특히 오른쪽 무릎도 아프고, 허리도 아프고, 팔도 아프고, 진짜 몸이 다 조금 힘듭니다, 솔직히. 저리 운동 효과까지 있는 걸까요? 걷기 운동을 했을 때와 절을 했을 때 사용되는 근육량을 측정, 비교해보기로 했습니다. 절의 운동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죠. 아, 원장님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절 가서 열심히 절 많이 했고 나중에 몸이 건강됐습니다. 아, 네. 이거 맞는 말입니까? 네, 이 절은 그 자체가 단순한 동작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 절 동작을 하나 수행하는 데는 여러 가지 관절과 근육을 모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. 특히 혈액순환이 안 좋은 분에게는 심장에서 발로 내려가는 혈액순환이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. 3,000번까지 합니다. 네. 나 3,000번 갈 수 있습니까? 몇 가지만 보완하신다면은 충분히 가능하세요. 그래서 우선 한 300번씩 끊어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. 3,000배를 다 올리지 못한 아쉬움에 브로니는 다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. 꾸준히 준비한다면 가능성은 있겠죠.